네, 그래서 일단은 메쉬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그 서클 포인트로 만든 것도 있죠. 포인트를 가지고 서피스를 활용해 갖고 그 스피어를 만들었죠. 예, 그 예제를 갖고 와서 어차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벡터, 포인트. 포인트하고 결국 공간에서의 정보를 다루려면 무조건 벡터거든요. 무조건 공간 정보를 다루려면. 그리고 이게 쉐입으로 된다고 하면 이 단순히 벡터들이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갖냐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가질 때 어떻게 그 리니어하게 폴리라인처럼 이게 수직으로 딱 그냥 엔드 투 엔드로 그냥 그 연결성을 가질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베지어 스플라인 혹은 뭐 그런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할수 있는 뭐 그런 이게 엔진들 수학 공식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쉐입을 만들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걸 제가 살짝 요약해 드리면은 우리는 포인트를 처음에 공부했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여러 개로 파퓰레 시킬 수 있게끔 뭐 리스트, 어레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가지고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었고 포인트 리스트 만들려면 미니멈과 도메인이 있어야 되죠. 항상 영역이 우리는 제가 유한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유한. 무한이 아니라 그럼 유한하려면은 도메인 영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메인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2D 그리드로 변하게 될 경우에는 얘네들은 서피스로도 변하고 메쉬로도 변한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닫혀지고 혹은 여러 개의 서피스들이 서로의 벌텍스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박스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피라미드, 콘, 실린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인트들이 연결된 걸 가지고 메쉬까지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라이노 생태계에서 뭐 다른 3D 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픈젤, 웹젤, 뭐 이런 로우레벨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트 하는데 일단은 라이노 생태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쉬까지 쭉 왔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텀업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머티리얼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저기 좋은 머티리얼 그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저거 말고도 온라인에 가보면 좋은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이 중요한 것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반복해서 내걸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면서 진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외우는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좌절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몇번 겪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그냥 그 초등교육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남들보다 늦었어요. 늦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케이스인데 일단 그게 정상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 반복해서 하시고 지칠 때마다 좀 쉬었다가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쭉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즌을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끝내고 두 번째 시즌으로 갈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그 시리즈부터는 이제 탑다운으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포인트 그러니까 서피스를 가지고서 이제 포인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메쉬에서 또 이걸 디컴포즈 해가지고 또 밑에 단계로 내려오고 그러려면은 어날리시스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어날리시스 부분을 제가 다소 약간 점프 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세요. 왜냐면 제가 만들긴 만드는데 저는 몰라요. 난이도 조절이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면 좋을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로는 그 아예 데이터 스트럭처 있잖아요. 클래스 데이터 스트럭처 라이노 API를 떠나서 좀더 인터미디엇 지금 이건 약간 베이직 단계고 우리가 한 거는 약간 중급 정도 되는 그 튜토리얼 워크샵을 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많이 주시고 반복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왔다면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라스호퍼와 C샵을 함께 공부하는 그 시리즈를 계속 연장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